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돌아오는 주는 부활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럼 지금 기간은 한국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은 크게 강조를 하지 않죠. 왜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서 저희가 아예 묵상을 안해서는 또 안돼요.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십자가의 그 고통과 대속,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구원의 능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리야 강단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 시대의 개막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덕건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엄청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저희도 그런 성령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오순절 마가다라방 이전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냥 보리,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명절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이사도인전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단순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추수의 날로 의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한 번의 설교로 남자만 3,000명이 돌아와요. 영적인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그한 번의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엄청나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구약 때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구약 때의 성령은 우리의 의를 보고 오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말씀 그대로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령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기도한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의를 보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단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 하나 돌아오고 장결자들이 돌아오고 그런 삶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 어떻게 됐죠? 각각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임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성령을 불로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의 불이에요.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혼에 대한 불상한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에 대한 갈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을 잡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애들을 다 얼로 다 모이세요. 갑자기 안 들이던 가정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못 받았어. 네가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니까 지금 그 모양이지 포럼해봐 말씀 붙잡은 거 지금 노트 펴가지고 글씨도 이 모양이네 이거 잘못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면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서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 자녀를 낳아보고 기르면은 그 꼴을 못볼 때가 있잖아요 아 얘가 왜 이럴까 그걸 못 견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견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하게 하실 걸 믿어요 왜냐 부모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강단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을 15개 나라 언어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지금 내 상황과 역경과 고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한다.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 성령에 취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험한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체험한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됩니다. 또 술취하면 담대해지죠. 성령이 취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선포는요. 복음 증거는요.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논리 정연하게 준비는 해야죠. 그런데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했으면요, 내가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으로 유린 당할 때입니다. 왕은 엄청난 우상 숭배하는 아수 왕이에요. 이 희망이 없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소망의 메시지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이세 친구가 던져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그때에 예, 느부갓네살이 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희한한 상황이죠. 세 명을 던져 넣었어요. 불 속에. 근데 불 속에 형상을 보니까 네 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네 번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친구와 함께, 임마네로 함께 계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습니다. 근데 오해와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예수 믿으면요, 문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역경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광야와 고난과 역경이 더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경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불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돌파할 줄 믿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최정방에서아멜렉카의 전투에 싸우고 엄청난 용감하게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수와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요. 아, 모세 죽었으니 이제 너가 그 사명을 이어받으면 돼. 근데 전 이스라엘과 요수와 입장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 전설 같은 존재예요. 모세는요. 근데 그 엄청난 지도자가 이제 사명을 다해서 죽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요소에게 오는 부담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두려울 일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두려운 일은 올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땅 종복 전쟁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7번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 세트로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강단을 통해서 붙잡고 체험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하면요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지금 나를 돕고 계신 건지 방관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사명의 방향 맞출 때예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에 서, 형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가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반드시 가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셨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열두 지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요호사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가난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 어떤 사명을 주셨죠? 이삼칠나라 보구마. 세계 보구마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지금 강단을 통해서 삼 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기간에 예전에 코로나 전에 함께 했던 많은 영적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을 잃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은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찾아갈 수 있는 마음, 복음을 전하, 전하,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000, 운동, 이삼칠 시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언제 우리가 또 체험하죠? 예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모든 것이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이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여호수아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재밌어요. 왜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화 도 전쟁 영화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는데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근데 전략 전술이요. 거의 안 나와요. 열이고 뺑뺑 돌아라.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돌멩이 집어 들고 이거 언약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새겨주고 돌덩이 등덩이 메고 뺑뺑 돌아라. 칼로 무장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략 전술입니까? 근데 요호수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언약궤 들고 유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럼 유단강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죠? 전쟁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우리가 지금 스타트만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만 운동하는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스타트만 운동, 삶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강단 말씀 붙게 붙잡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